오베일산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어떻게 회향하는가? 소위 일체 중생이 근수 성근하여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서 그 몸을 덮고 덮어서 상위 재불지 소자음하며 모든 부처님의 성근으로 부지런히,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내 몸을 덮었으니까, 그것은 곧 모든 부처님이 자음한 바, 덮어준다. 감싸준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바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 이제 모든 중생들이 제발 좀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원입니다. 또 일체 중생, 예. 공덕 지혜로서 이위 기계하여 그 일산을 삼아서 영원히 세간의 일체 번뇌에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부의 선법하여 선법으로서 좋은 법으로서 덮어서 제멸 세간 진구 열례, 세간 번뇌의 뜨거움을 뜨거운 번뇌 제멸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지혜장을 얻어서 지혜의 창고를 얻어서 영중락견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즐겨 보기를 아주 즐겁게 보게 해서 심무염족이라 마음에 싫어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지혜가 있으면 참 사람들이 따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의지하고 자문도 받게 되고. 특히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서 국가 경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근래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 가면 이제 우리가 제갈 공명 선생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나는 그 흠한 생각이지만은 가끔 저런 그 지금 어지러운 한국 정치 사회에 예컨대 공명 선생 같은 사람이 한세 사람만 탁그 뭉친다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개인 그 사리 사욕에 뒤덮여 있다 손치더라도 아주 정말 뛰어난 그 지혜 있는 정치가가 들어서서 이리저리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이 만약에 있으면 누군들 안 따라겠는가, 어떤 문제들 해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지혜장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지혜 창고를 얻어서 대중들이 다 그를 바라보도록, 거기 저 공명 선생 사당에 가면 뭐 미어 터지잖아요, 지금도. 그 형상만 모셔놨는데도 부처님인데 불공하는 것 이상으로 와서 불공하고 예배드리고 향 피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영중락견이라 대중들로 하여금 즐겨 보게 보게 해서 심무염족이라 마음에 염족함이 없다. 제갈공명하면은 개인 인생사나 회사 일이나 국가 정치나 모두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다참잘 해결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또 일체 중생이 적정백법으로 아주 고요한 법, 그리고 흰법 하면 아주 청정한 법인데 아주 뛰어난 불법으로서 이자 부엄하여 스스로 잘 덮어서 계덕, 구경, 불계, 불법하며, 구경의 불계, 불법,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불법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선부 귀신하여 선으로서 그 몸을 덮어, 좋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선으로서, 그 몸을 덮어서 구경의 열의 청정 법신, 열의 청정 법신을 완성, 구경은 완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주변계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일산을 만들어서 십력지혜로서 열 가지 힘의 지혜, 부처님 지혜 그런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로서 변부 세간하기를
세간을 두루 덮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 일산은 뭐 말은 일산이라고 했지만은 그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묘지혜를 얻어서 여기도 그렇죠. 묘지혜를 미묘한 지혜를 얻어서 삼세를 뛰어나서 무소호 염착 물들린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그 은공계 공양받을 만한 그런 그 일산을 얻어서 은공계를 얻어서 부처님을 은공이라고 하죠. 얻어서 승복전 승복전을 수승한 복전을 이루어서 일체공 모든 이로부터 공양받는 받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최상계를 얻어서 가장 높은 그런 그 일산을 얻어서 무상기를 얻어 자연각오하기를 원할지냐 저절로 깨닫게 되기를 원할지냐 이것이 보살 마살이 일산을 보시할 때 성근회향하는 것이니 그 인연을 밝히자면 그 까닭을 밝히자면 여기는 이제 딴 데는 그 까닭을 밝히는 게 되게 한 줄로 끝에 이제 하고 말았어요. 위령 중생으로 쭉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히 길어요. 위령 일체 중생으로 득 자재게 하여 자재한 일산을 얻어서 능기 일체 제 선법고며 능이 일체 모든 선법을 가지기를 가지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렇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이 일계로서 한 일산으로서 일체 허공 법계 일체 찰토를 두루두루 덮어서 시연 재불 자재 신통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 시연 신통을 시연해서 무 퇴전함이 없게 되기를 원한 까닭이며 없기를 없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이 한 일산으로서 시방 일체 세계를 장엄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당문과 아주 아름다운 당과 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배 일산으로서 일체 모든 열애를 공양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장엄계로 널리 장엄한 일산을 얻어서 일체 재불 국토를 두루두루 덮어서 다음이 없도록 하게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서 광대한 일산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덮어서 계령 어불에 다 부처님에게 생신해고며 믿고 이해함을 내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 불가설 중묘보계로서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 일산으로서 일불에게 공양하고 또 불가설 일일불소에 개 여시고며 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보리의 광대한 일산을 얻어서 보부 일체 제 열애고며 일체 모든 열애를 널리 덮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만이보 장엄계와 일체 보 영락 장엄계와 일체 견고향 장엄계와 종종보 청정 장엄계와 무량보 청정 장엄계와 광대보 청정 장엄계를 얻어서 장엄계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중망으로 위부하고 여러 가지 그물로서 두루두루 덮고 보령으로 수하여 보배 방울로서 드리워서 수풍 요동의 바람을 따라 움직임에 출묘묘하여 미묘한 소리를 내어서 법계 흑공계 일체 불 일체 세계 재불 신을 두루두루 덮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무장 무에 지혜의 장엄계를 얻어서 일체 모든 열애를 두루 덮겠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지혜를 얻겠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공덕 장엄을 얻도록 하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공덕에 부처님의 공덕에 청정욕 원심 청정욕 원심 내가 거기다 별표를 세 개나 해놨어요. 청정욕 원심을 네 개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 욕심이라고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이 욕은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보통 세속적인 그런 그 욕심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청정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러 번 나와요. 욕자가. 청정욕 원심 욕원심이라 하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 그것을 내어서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욕심이 성불도 하고 욕심이 보살행도 하고 욕심이 공덕도 닦고 욕심이 선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무변 자제심보 자제한 마음 보배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제법 자제한 지혜를 만족해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성근으로서 일체를 일체 사람들을 널리 듣겠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승 지혜계를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 보변계를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이 일계로서 한 일산으로서 법계 재불차를 두루 다 듣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법에 자제해서 법왕이 되고자 하게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위덕 자제심 대위덕 자제심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기에 그 발언하는 그 선용기심 훌륭한 마음을 이제 어떤 것을 보시할 때든지 내는 그 마음은 결국 모든 중생들이 전부 성불하게 하고자 한다 성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 뭐 이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것은 그 한 번 한 것하고 두 번 한 것하고 달라요. 억만 번 한 것하고 억만 번에서 한 번 더 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반복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아리아식 속에 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서 그야말로 계란으로도 언젠가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위덕 자제심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도 광대지를 얻어서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항무절고며 항상 끊어짐이 없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공덕을 얻어서 일체를 보부 모든 사람들을 다 널리 덮어서 개구경 다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 모든 공덕으로서 계기심고며 그 마음을 덮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공덕으로 그 마음을 덮는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모든 중생이 그것도 모든 중생이 공덕을 닦아서 공덕으로서 그 사람 마음을 다 덮는다. 덮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일산을 보시하노라 이런 뜻이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심으로서 중생을 덮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평등심으로 중생을 덮게 하고자 하는 까닭. 이것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시은 죽 먹듯이 쓰는 말인데 참으로 어려운 말이 또 이 평등심이라 너무나도 어려워요. 평등심.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지의 평등계 대지의 평등한 일산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회향 선교 방편, 회향교 방편을 구족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회향 승욕, 승용락 청정심, 여기도 또 승용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용, 훌륭한 용락, 그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 우리 불교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든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그 말하자면 어떤 그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승용락 청정심, 그건 아주 훌륭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수승한 용락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겠다, 보탬이 되겠다, 덕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어떻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마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욕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용락청정의, 요 앞에는 승용락청정심했고 여기는 선용락청정의, 글자만 바꾸지 뜻은 똑같습니다. 선용락, 아주 훌륭한 용락, 청정의, 청정한 훌륭한 뜻을 얻겠고자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회향을 얻어서, 크게 회향하는 것을 얻어서 일체 모든 중생을 보호부 두루두루 널리 듣겠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자꾸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고 머리에 새기고 생각하고, 나는 왜 그렇게 빨리 안 되는가 고민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스님들 뭐 수십 년 참선해가지고 큰 스님이라고 추앙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모든 인간이 가진 장점도 단점도 욕심도 또 선심도 모든 것을 다 골고루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도 다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그런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온 육군으로서 나라고 고집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무수억급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금생에 겨우 이런 훌륭한 불법 만났다고 그게 어디 쉽게 녹아들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노력하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큰 스님이 뭐 수십 년 공부한 스님이 뭘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철없고 어릴 때는 그랬죠. 나도. 수십 년 공부한 스님이 또 왜 그러냐. 그런 그 어떤 그 허점과 약점이 보일 때는 뭐 사정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참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에 당번 보시라 그랬어요. 당과 깃대와 번. 이거 요즘 참 사람들 이 당번 활용 잘 하죠. 뭐 국가 행사나 무슨 특히 이제 뭐 전당대회 같은 게 열릴 때는 뭐 깃발을 얼마나 나부낍니까? 곳곳에 깃발 나부끼죠. 사찰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요즘은 물자가 풍부하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온갖 색깔, 온갖 글 마음대로 써가지고 그냥 걸고 세우고 옆으로 세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현수막부터 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번입니다. 번. 그건 번에 해당되는 거죠. 또 위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깃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번을 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당과 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자 보살 마사리 혹시 종종 상묘 당번호대 상묘 당번 아주 훌륭한 당번을 보시하되 중보 위관하고 온갖 여러 가지 보배로서 그 막대 깃대 막대를
만들고 막대 장대 간짜죠. 장대를 하고 그 이제 기둥이죠. 번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 기둥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증으로 이 번하고 보배 비단으로서 보배 비단으로서 번을 만들고 옛날 번들 아주 뭐 수 잘 놓아가지고 아주 비싼 비단으로 수 놓은 그런 것들 잘 간수해 놓으면은 참 그런 게 보물인데 뭐 무슨 뭐 좀 오래됐다고 좀 어디서 좀 낡았다고 그냥 사정없이 폐기해 버리고 참 아까운 거 그런 거 헌 거라고 폐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뭐 다 폐기하고 나서 이제 그거 간수하기 힘들거든 사실은. 절마다 보면은 그 법당 뒤에 그런 그 당인이 번인이 특히 번들 하기 번들 막 그냥 비에 젖고 무슨 뭐 얼룩지고 한 거 그런 것들 한 마리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진짜 좋은 보배인데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이제 다 갖다 버리고 그랬죠. 종종 잡채로서 이 채자도 이제 비단입니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로 섞인 그런 그 비단으로서 이위기당하고 그 당을 만들고 그 무늬가 들어가고 채색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당은 또 보망 수부하야 보배 그물로서 드리우고 덮어서 광색이 변만하며 보탁이 미동하야 미화하야 보배로 된 그 방울이 가늘게 흔들려서 음절이 상화하며 소리와 그 절목이 음과 절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특 묘보로서 기특한 묘보의 형여 반월과 형상이 반달과 같고 또 연부 단검의 광유 교일로 밝은 그 햇빛을 지나가는 그런 빛, 그런 빛으로서 연부당금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니까 거기다 빛을 받아놓으면 뭐 더하죠. 밝은 해를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 빛으로서 실치 당상하고 그런 것으로서 다 깃대 위에다가 깃대 위에다가 얹이고 그런 말입니다. 바늘 모양의 그 형상을 한 그런 것을 이제 깃대 위에다 탁 이렇게 얹은 거 그거 들어봤어요 어릴 때 우리 하고 수 제 세계의 모든 세계의 업과 소현인 업과로서 업의 과부로서 나타난 바인 가지가지 미묘한 사물로 이위 음식하고 꾸민 바를 삼고 이와 같이 무수 천만억 나유타 제 묘 당번이 저병 연위하여 그림자를 서로 이어가면서 그림자를 서로 이어가면서 연결해서 빛나서 최상 간발하며 서로 서로 사이마다 빛을 발하며 광명 음결하여 광명이 아주 장엄하게 맑고 빛나서 주변 대지하고 대지를 두루두루 덮고 시방 허공 법계 일체 불체를 충만하거든 가득히 메우거든 무슨 뭐 큰 국가적인 큰 행사할 때 또 올림픽 입장식 같은 거 할 때 눈에 선하죠 여러분들 그 입장식 할 때 광경을 그리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금방 설명한 모습이 그런데 자재들 재료들은 뭐 여기서 설명한 것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도 요즘도 뭐 그 나름대로 재료들은 참 좋은 걸 많이 쓰죠. 하거든 보살 마살이 정심신에 하여 청량한 마음으로서 믿고 이해해서 이와 같은 등 무량 당번으로 혹 현재 일체 재불과 그리고 부처님 열반한 뒤 소유 탐묘에다가 보시하며 그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에게 직접 하지만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 부처님 위하듯이 그렇게 탑을 많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특히 미얀마 같은 데 가면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미얀마 쪽은 그런 탑이 세상에 태어나서 탑 하나 자기 앞으로 탑 하나 세우지 못하면은 불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나라죠. 그런 나라는 최소한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탑 하나 세우고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런 원력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불미루 탐묘에 보시하며 또 혹시 법보에다가 보시하며 승보에다가 보시하며 보살과 모든 선지식께 또 보시하며 혹은 성문과 그리고 벽지불에게 보시하며 대중에게도 보시하고 별인에게도 뭐 좀 별인 하면 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 특별한 사람에게도 보시하 호대 제구레자 레구자 얻어 와서 누가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게 시여하고 모두 다 빠짐없이 그렇게 보시하고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하는 것이고 당번으로 보시하는 것이고 보시하면서 뒤따르는 발언, 뒤따르는 회향, 회향심 그걸 말하는 거죠. 이른바 일체 중생의 개는 걸린 일체 성근 복덕 당분하여 그래 외형적으로는 저렇게 세우는 당과 번으로 하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일체 성근 복덕 당번 성근과 복덕의 당과 번을 건립해서 불가괴 무너지지 않도록 성근 복덕이 좀 쌓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혹 이제 뭐 실수하다 보면은 또 그 조금 쌓아놓은 성근과 복덕이 또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복덕을 꾸준히 짓는 마음도 또 퇴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중생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쭉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이 귀중한 불법을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잠깐 한순간 한순간 퇴보할 수는 있고 실수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쭉 이제 올라가야 돼요. 공부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복을 짓는 것도 그렇고 선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찰 그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포교당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불과 회개하며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그건 일체 자제 당분하여 자제한 일체 법에 자제한 당번을 당과 번을 세워서 존중 애락해서 근가 수호하며 부지런히 가히 수호하기를 원하며 일체 법에 자제한 당번 또 일체 중생이 사항이 보정으로 항상 법의 비단으로 서사 정법하여 정법을 서사해서 요즘 뭐 종이가 좋으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하는데 비단에다가 경을 쓴 거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쓰는데 금으로 쓰기도 하고 은으로 쓰기도 하고 정법을 서사해서 호지 제불 보살 법장하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법장을 호지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이 설하신 법장이고 보살이 설하신 법장이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설하신 법장도 있고 성문이 설하신 법장도 있고 연각이 설하신 법장도 있고 특히 대승 경전은 무조건 보살이 설하신 법장이다. 보살불, 보살불이 설하신 법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살인 부처. 보살인 부처가 설하신 법장이다. 그 정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근거로 해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후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뛰어난 불법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고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그건 뭐
이런데 봐요. 모든 부처님과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 깨달은 사람은 모두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또 보살. 부처님과 보살 법장을 호지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건고 현당하여 하고 높이 높고 드러난 그런 그 당을 세워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보조 세관하며 세관을 널리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이 견고당하여 견고한 기대를 세워서 신령 최진 일체 마음 일체 마군의 꺾어서 없으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지력의 당 지혜의 힘의 깃대를 세워서 일체 모든 마군의 소불 능게 능이 무너뜨리지 못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대지의 나라연당을 얻어서 나라연도 견고란 뜻입니다. 대지의 견고한 깃대를 얻어서 일체 세간의 교만의 당을 꺾어 소멸하기를 원하며 여기는 이제 지혜가 교만을 꺾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세상에 교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 사람은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이 점이죠. 제일 이 점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자기는 뭐 교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도 않는데 못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교만합니다.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또 일체 중생이 지혜일 광대명당 대광명당 지혜의 태양 대광명의 깃대를 얻어서 지일광으로서 지혜 태양의 빛으로서 법계를 널리 비추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량보장음당을 구족해서 시방 일체 세계에 충만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열애당을 얻어서 열애의 깃대를 얻어서 일체 96종 외도 사견을 체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당번을 당과 번을 보시할 때 성근 회향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하여금 왜냐하면 그 까닭은 이런 뜻입니다. 위령 일체 중생으로 더 심심고강 보살 행당과 깊고 깊은 그리고 높고 넓은 보살 행의 깃대와 그리고 모든 보살의 신통 행의 깃대의 청정도 그것이 합해서 청정도니까 청정도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모든 중생이 보살 행 그리고 보살 신통행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종 진보 보시라. 우리가 이거 뭐 보시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 같고 지루하다 할 정도로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끝없이 해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또 이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고 바히고 세세생생 자기만을 위주로 해서 생각하던 그런 삶에 끝없이 못을 박아야 돼요. 이런 것을 이런 가르침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10건이 넘도록 이렇게 반복해놨는가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보시하면서 회향의 생각을 태양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거. 왜 그렇게 했냐? 계속 우리가 맨날 며칠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한 1년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도 부족한 게.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이 수행이에요. 진보보시라. 이제 오늘 끝으로 이 진보보시 보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개중보장 여러 가지 보배 창구를 활짝 열어가지고 보배 창구를 활짝 열어가지고서 백천억 나이타 모든 미묘한 진보로서 급시 무수 일체 중생오되 무수한 일체 중생에게 다 베풀어 보시하되 수의 여지하여 마음대로 주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양이 많고 적음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줘서 신무인석하고 마음에 조금도 아끼는 바가 없고 그리라도 얼마나 좋아요. 넉넉하잖아. 하나도 줄 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글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건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인연 공동만 해도 또 이제 그게 언젠가 싹을 틔울 때가 있다니까. 신무 인생에 마음에 조금도 아끼는 바가 없고 조금 아는 건 뭐 하나 주려고 해도 아깝죠. 염주 하나만 주려고 해도 아깝고 모든 성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어떻게 회양하느냐. 소위 일체 중생이 상견 불보하여 항상 부처님 불보를 칭견해서 사리 우치하고 어리석음, 큰 어리석음을 떠나버리고 정념을 수행하기를 원하며 중생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일체 중생이 더 개덕구족 법보광명 법보광명을 구족하게 얻어서 호지 일체 재불 법장 일체 재불의 법장을 호지해서 호지하기를 원하며 일단 부처님의 법장부터 호지하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볼 때마다 어제 본 거 하고 오늘 본 거 하고 내가 그만치 인생의 경험이 하루라고 하는 경험이 더 쌓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그전에 본 건데 그전에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다릅니다. 누가 그랬죠. 젊어서 책을 본 것은 문틈으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청장년이 돼서 책을 독서하는 것은 마루에 나와가지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노년이 돼가지고서 독서를 하는 것은 마당에 나가가지고 넓은 들판에 나가가지고서 달을 바라보는 것 같다. 참 그 근사한 표현이잖아요. 똑같은 글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천수경이라 하더라도 그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읽을 때 다르고 저녁에 읽을 때 다르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다가와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또 일체 중생이 광명법보로 법보 광명을 구족해서 일체 재불 법장을 호지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능히 일체 승보를 섭수해서 불법승으로 나오네요. 일체 승보를 섭수해서 주급 공양호대 두루두루 공양을 드리되 항무 염족하며 항상 싫어함이 없으며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지 무상 신보를 얻어서 일체지의 가장 높은 마음 보배를 얻어가지고서 모든 중생이 말이요. 그래서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되 무유 퇴전하며 퇴전하기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지혜의 보배를 얻어서 불법성 삼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신보, 무상신보 그랬고 그 다음에 지혜보 그랬습니다. 보입제보포대 모든 법에 널리 들어가되 신무 유혹하고 마음의 유혹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 제 공덕보를 구족해서 보살의 모든 공덕의 보배를 구족해가지고서
무량 지혜를 계시 연설하기를 원하며. 참 공덕의 보배를, 보살들의 모든 공덕의 보배를 구족해서 한량없는 지혜를 계시 연설한다. 일체 중생이 더 무량 요 공덕보를 얻어서 정각 심력 지혜, 정각의 정각도 부처님이고 심력도 부처님이고 그런 정각 심력 지혜를 닦아 이루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묘삼매와 십육지보를 얻어서 구경 성만 광대지혜, 광대지혜를 구경해 성만하기를 원하며 십육지보라고 하는 것은요 십육에는 별 뜻이 없고 그 밀교에서 특히 잘 쓰는 말이고 현교에서도 들어 쓰는 말인데 원만 무진 원만하고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16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써온 그런 그 관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관례가 생겼는지는 전 아직 이제 그 참고를 못했는데 이 16이라는 숫자가 신기하게도 그런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사실 500나안이 있는데 세속에서 쓰는 500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거든. 500나한 전에 가니까 많거든. 나한 전에 많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500나한이라고 그래 버리면 아주 많다는 뜻이고 뭐 8만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하늘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 많지 땅 많지 그거 어떻게 하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는 뜻이잖아. 이 16이라는 숫자가 또 그렇게 쓰여왔어요. 사전에 보니까 특히 밀교에서 현교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에는 별 의미 없어요. 16집에 원만하고 담이 없는 지혜의 보배를 얻어서 묘삼매하고 그래서 구경에 광대지혜 성만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제일복전보 제일복전 부처님이에요. 무조건 부처님 제일복전 하면 이제 뒤에도 이제 제일 무상복자 무상 보왕 나오는데 그 역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제일 복전보를 성취해서 중생이 성불해서 열의 무상 지혜에 깨달아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즉성 제일 무상 보왕을 얻어서 성 이루어서 그런 말이죠. 보왕을 이루어서 성불해서 무진변으로 다함이 없는 변제로서 모든 법 개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 마설의 시 중보시에 여러 가지 보배를 진보를 보시할 때 선근해항하는 것이니 위령 일체중생으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까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과목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새 과목을 만들려면 위령부터 모두가 다 있습니다. 길거나 짧거나 관계없이 위령 중생으로 인유를 밝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성만 제일 지보와 그리고 열의 무의 정안보 열의 무의 걸림없는 청정한 눈의 보배를 성만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회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늘 이제 괜히 내가 미안해서 똑같은 뜻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권을 열 권 이상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나보고 또 왜 같은 말을 자꾸 하느냐 할까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복. 함으로 해서 반복하지 않고 어느 날 그냥 횡재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함으로 해서 그 우리의 그 영혼이 영혼의 바위 덩어리가 언젠가 계란에도 깨어질 수가 있는 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